근데 뭐 사실 뭐 토크 콘서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저희들끼리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우리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그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분들도 물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한 20여 년 만에 첫 여성 정치인이 지금 신한위원장이 되셨어요. 예. 아마 이제 그 어떻게 또 이렇게 신한위원장이 나서게 된 결심을 하셨는지 그런 또 과정들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에 입당한 지가 올해 딱 20년 된 상황입니다. 저희 2003년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제가 입당하고 우리 당에서 당원으로부터 기초원 또 기초단체장 거쳐서 지역위원장, 시당위원장, 최고위원까지 맡고 있습니다. 당원생활 20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농담이고요. 20년간의 민주당의 성장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당원이 늘어나는 숫자가 굉장히 적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만에 13,000분이 입당을 하셨어요. 그전 당원의 반 정도가 1년 사이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당이 어려울수록 당원들의 가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우리 민주당을 바꾸고 부산을 바꾸는 주역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각 지역위원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민주당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런 신입생 환영 행사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를 신학위원장으로 당원들께서 만들어주신 의미는 그동안 해왔던 민주당의 관행적이고 좀 진부한 이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참신하고 혁신한 그런 민주당의 모습으로 앞으로 총선, 지방선거, 대선 이기는 민주당의 선거를 다시 한번 만들어달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닥쳐올 우리 민주당의 선거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신한위원장에 나서게 되셨는지 그리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질문을 드렸는데 자기소개까지 다 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신한위원장은 경선으로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당원분들이 우리 권리당원분들이 다 이제 뽑아주셔서 위원장이 되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얼마나 잘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시고 무조건 눈여겨보시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또 더 조언도 많이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끌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위원장님 되시고 나서 그 우리 당사가 좀 옮겼어요, 그렇죠? 예.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되시고 나서 우리 부산 신앙이 어떻게 좀 지금까지 한 1년 정도가 좀 돼가는데 어떻게 좀 바뀐 부분이 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뭐 신입당원 여러분 우리 저 신앙 당사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언내골 1번 출구. 네. 네, 우리 저 부산 민주당은 1호선 지하철 범내골 1번 출구에 나오시면 1번 민주당이 있습니다. 111 기억하시면 되고요. 당사를 옮기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또 뭐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당원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언제든지 커피도 드시고 또 당에 대한 궁금한 것도 물어보실 수 있고 굿즈도 판매하고 있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동아리 모임도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당원으로서의 나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당사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의 시당이 얼마나 잘했는지는 적어도 우리 당원들이 더 많이 느끼셔야 되는데 아직 시당은 많은 것들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뭐 당원 교육이나 오늘 같은 당원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더 많이 채워나가도록 하겠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당원들과 함께 하는 것은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당이 당원 여러분과 함께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다양한 재미있는 신나는 일들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우리 박찬대 위원님의 좀 강의도 좀 들으셨고요. 방금 이제 우리 서우수 위원장님이 이런 식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부분도 얘기하셨는데 얼마만큼 잘 들으셨는지 예, 얼마만큼 잘 들으셨는지 그러면서 좀 그 우리가 그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단 퀴즈를 좀 드리고 선물도 좀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얘기를 좀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아, 요거예요? 예, 아, 우리 담배지 요도 파는 거잖아. 예. 샀는데. 자, 그러면 우리 그 성수 우리 위원장님이 네. 요거 퀴즈 한번 내보실까요? 아, 제가 내볼까요? 네. 저기 노란 스티커를 다한 우리 신입당원이가 네, 네. 답변을 해주시면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아시는 분 손을 드시면서 네, 네. 네,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 저희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 조금 전에 그 구호하면서 외쳤던 거 있죠? 예. 네. 그거 하면서 그 저 민주당을 크게 외쳐주시든지 아니면은 다시 또 외쳐주시든지 자 그렇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네.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 문제 도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박찬대 국회의원 국회의원님 아시죠? 네. 최고위원님 아시죠? 네. 선거구는 어디일까요? 민주당.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적해도 되겠죠? 아 예 예 지금 우리 제일 먼저 드셨습니다. 앞자리. 어 예 예. 머리 아니, 네, 네. 답변하세요. 네. 연수구요. 연수구는 다 네, 맞습니다. 연수가. 아니,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연수구에 갑도 있고 을도 있어요. 네, 갑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 갑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수구. 연수구. 네? 연수구, 아, 자, 자, 잠깐만. 정확하게 합시다. 자, 갑이냐, 어디냐, 한 번만 정확하게. 연수구? 컨닝했지?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네. 아, 네. 아, 갑입니다. 네. 아, 갑이구나. 자, 일단 퀴즈 하나 드렸고, 그 현재 그 제꺼 주시죠, 이제. 아, 네. 거기 있는데 꼭 제 걸 뺏어가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박찬대 의원님. 네. 그 저희들이 사실 오늘 이거를 또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 당원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그 우리가 키워드를 계속 저희들이 한번 모아봤어요. 네, 관심 있는 키워드를. 근데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 중에서 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사실은 인천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네. 부산하고 좀 거리가 좀 멀긴 하잖아요. 하지만 인천을 지금까지 이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발전을 시켰던 어떤 그런 경험을 생각했을 때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 필요한지. 예, 저기 인천도 바다가인 거 아시죠? 제가 부산 친구들이 많은데 인천에 오면 부산 바다 같지 않아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바다 색깔이 왜 파란치가 않냐, 아침에 왜 해가 안 되냐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인천이 한 5만 명으로 개항을 해가지고 지금 300만 명 정도까지 늘어나게 됐던 것은 수도권에 위치해서 얻는 이익도 있었지만 항만 그리고 사실은 공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발전, 그다음에 부울경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첫 번째 가덕도 신공항이 모든 대선 후보들의 사실 공약 그대로 이행이 돼서 차질 없이 지금 개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나왔고 현재 두 번째는 지금 부산 시민 전체와 우리 국회의원들이 함께 뛰고는 있는데요. 우리 2030년 엑스포 유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가덕도가 접시에 공항이 이제 예, 개항되는 것과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요새 조금 답답한 부분과 위기의식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2030 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네. 공항이 좀 개항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아마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입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공항이 우리 그 성수 위원장님도 최고위원이시고 예, 두 분 다 최고위원이신데 지금 공항이 어느 정도 지금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앞으로 또 향후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이 뭐 간혹 우리가 뉴스를 좀 보긴 합니다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예.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정부에서 가덕신공항을 굉장히 힘있게 밀어붙여서 가덕신공항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누맴대로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주춤했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가덕신공항 공법을 다시 뭐 플로팅 공법으로 하니 많이 이러면서 시간을 2년을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그동안에 우리 부산의 국회의원님들 특히 최인훈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부산 경남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또 우리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해서 그쪽으로 굉장히 압박하고 이제 정부를 압박해서 다행히 이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은 이제 공항을 지어야 될 부지 주변에 이제 부지를 확보하고 또 그 부지를 새롭게 이제 아듬는 이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국토위에서 최인호 의원께서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경남 의원님들께서 힘이 되어주셔서 지금은 로드맵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9년까지 민주당이 더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29년까지 개항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일단 모습 봐봤습니다. 네, 여러분 더 열심히 더 신경 써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예, 조금만, 예, 제가 안 들려서.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오신 분들 중에서 즉석에서 원래 이게 지금 그 대세기는 좀 없었고 키워드를 받아서 이걸로 저희들이 원래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또 너무 앉아서 듣기만 하시면 좀 그렇잖아요. 아마 그 우리. 예예, 궁금하신 걸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대 최고위원님이나 아니면 우리 손숙 위원장님에게 혹시 뭐 아니면 우리 부산시당이나 예, 좀 궁금하신 게 있다. 아, 예. 저기 뒤에 우리 예, 여성분. 그 노란 스티커 붙이신 분들만 일단 예, 그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예, 여성분. 신입당 해안흥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신입당원들의 분석을 낮춰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서은석 위원장님과 여러 번 간담회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걸 전달해 드렸는데 그게 피드백이 진짜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적 소문감도 조금이나마 좀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최근에 부산시당 주최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게 지역이 깃발별로 서서 있는데 거기에 선뜻 제가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각 지역이별로 편차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편차를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산시장의 활동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죄송합니다. 어느 지역이세요? 저 북구강서갑입니다. 북강서갑 위원장님. 네. 그래서 얼굴도 좀 보고 싶어요. 북구강서갑 위원장님. 네. 전재수원님은 오기로 하셨는데 원래 여기 못 오셨고요. 그 역동대에 계신 우리 변호사님은 잘 일어나세요. 네. 가족마다 없어서 전재수 위원장님 좀 보고 싶어요. 네.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이야 방금도 잘 챙길 겁니다. 네. 네. 앞으로 시당은 아까도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5월달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6, 7월에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단순히 뭐 부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특히나 부산 앞바다가 가장 먼저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또 수산 가공 업체나 또 수산물 업체들이 부산에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대응을 할 계획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문제와 관련한 대응들을 할 계획이고 지금 부산시당은 18개 지역위원회가 전부 다 부산시민 10만 인터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평일, 주말 할 거 없이 매일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시민들을 만나서
구사시민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구사시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 이런 얘기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내년 총선 공약에 담기 위한 시민 인터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 당원 교육이나 또 정치 특강 이런 것들은 진행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당이 지금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할 모든 일들은 어쨌든 총선에 한 표라도 더 받고 또 부산시민들로부터 한 표라도 더 얻어내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저는 할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민주당이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무능함과 오만함을 규탄하고 비판하기 위한 활동들도 앞으로 해나갈 겁니다. 나원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예전 처음으로 있다라는 이런 말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지금 그 10만 그 인터뷰죠? 예, 10만 인터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들 여러분들의 어떤 물론 생각도 있지만 주변 분들이 어쨌든 그 여기에 참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예, 많이 같이 좀 동료를 좀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한 번만 더 예, 받아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예, 속도가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아니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목소리는 굉장히 크셨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오늘 일단 손을 들었기 때문에 예 저기부터 여섯 분 하셨으니까 이제 남성분한테 넘길게요. 예. 간단하게 두 분께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두 분께서는 중앙당에서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 실패, 특히 일본과의 굴욕 외교, 미국의 퍼주기 외교,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 갈등 등에 대하여 국민들과 당원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또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궁금합니다. 아, 저분 준비가 되신 분이야. 예, 미리 다 적어오신 것 같아요. 예. 자, 이번 답변, 예, 박찬태 위원님부터. 외교 참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무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다 무능하지만 외교는 정말 더 무능하죠. 경제, 안보, 그죠?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지금 이 외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사실은 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까지는 가지고 있는데 정부를 대신해서 우리가 외교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박현민 행정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국민들의 정서하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레버리지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본에 대한 굴욕 외교, 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가 또는 수산물 또 이렇게 수입품과 관련 수입하는 내용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은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를 정확하게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걱정되는 건 뭐냐면 그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지만 국익을 위한 균형 외교의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 여당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목소리 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심스럽게 예, 미국 조야 쪽에도 우리 야당의 목소리나 방문을 준비해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웃나라들을 전부 다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무기 제공, 전쟁 개입으로 지금 우리가 규정되고 있어서 북한의 최신 군사 기술을 전수하는 것까지도 자기들이 고려한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러시아의 경고도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대만 양안 문제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간섭하지 마라 라고 하는 강한 어조의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안보로 외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역과 그 다음에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야당이 다 모아서 분명하게 정부 여당과 국제사회에다가 전달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들의 이러한 강력한 목소리는 정부 여당의 외교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레버리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태평민 행정관도 얘기했지만
이들이 앞으로 더 잘할 가능성은 별로 안 보이죠? 예, 지금 때를 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언제까지 이 무능한 행정과 국정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분한테 다 질문을 하셨습니까? 네, 다 답변하셨는데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 이제 어제 외신과의 기자 간담회도 하셨고 계속해서 이제 외교부장관이 발언을 하시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라는 것은 이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고 자칫하다가는 안보를 넘어선 경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 분명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국민의 불안감과 경제 위기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야당의 대표가 계속해서 외교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것이거든요. 민주당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미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어떤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나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과 야당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정부나 또는 전문가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고 대책을 세워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외부로 눈을 돌리는 것보다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대립이면 틀면 도망투 얘기 나옵니다. 18번 채널에 틀면 30분 중에 25분이 나옵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원으로서 앞으로 선거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사실 이 문제 해결도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앙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방법이 뭐 내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조금 늦은 것 같았어요.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박찬대 최고위원님이 좋아하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분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이번에 그 동봉투 사건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추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대의원들을 아주 팽창하십시오. 네. 예, 꼭 반드시 팽창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우리는 50만 원 가지고 왜 이렇게 절절 됩니까? 국진당은 5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좀 뻔뻔하게 국진당이 잘못하는 거 강력하게 야, 너희들은 50억이잖아. 좀 뻔뻔하게 대응하시고 특검 반드시 실현하시고 그들이 잘못하는 거 사실 그만큼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제발 좀 더 뻔뻔해 주십시오. 뻔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다섯 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가짜 모습 보면은 국진에서는 바로 벌카드가 동네가 사방 딱 걸립니다. 네. 민주당은 조작이도 많은데 왜 그런 반박을 안 합니까? 나가봐 막은 때가 보입니다. 그래. 파란 건 죽고 싶습니다. 그것도 두 분 다 대부분이 지리가 꼭 그거를 좀 뜻을 올려가지고 좀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네. 그 부분을 짧게 좀 답변 좀 하시고. 예, 예. 예.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2021년도 전당대회 관련된 동봉투 문제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분들 많이 곤욕스럽고 사실 우리 중앙당도 사실 곤욕스럽고 우리 최고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주에 이제 이 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 우리 서훈수 최고와 함께 지난주 일요일날 밤 늦게까지 밤을 뭐 맞도록 사실은 방법을 논의하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정 모두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월요일날 아침에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입장문에 일단 저희들의 입장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국민의 사실은 기대에 맞추지 못한 염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렸고 그리고 정치적인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명이라든가 입장,
사실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하지 않게끔 분명한 혁신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국민한테 지금 전달을 했는데요. 조금 저희들이 당혹스러운 것은 뭐냐면 약 3만 건의 일부 있는 녹취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녹취 파일을 저희가 그 내용을 전혀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그동안의 이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사실은 검찰이 이 녹취 파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불신도 같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불미스러운 일로 민주당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는 그것을 수용을 하고 분명한 진상조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 당원들의 등가성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대의원 제도에 대한 등가성 조정 또 일부는 폐지 또는 조정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폭넓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직 의견의 일치는 도와주지는 않았는데요. 저번에 당대표 우리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일종의 이탈표가 좀 있으면서 한번 와글와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는 안정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이 혁신안과 관련해서 항상 조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이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국민 앞에서 더욱더 깨끗하게 혁신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실은 명분과 근거 그리고 동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의원 제도의 등가성 부분은 사실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사실은 공감대는 많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같이 잘 살필 거고요. 대신 찌라시 수준으로 돌고 있는 많은 의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최대한 분별할 수 있는 데까지는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한테도 정치색을 뺀 신속한 수사를 우리가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고양이한테 생선도도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심정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노력은 다 하겠지만 여러분 이거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정치인 몇 사람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민주당 전체가 개혁의 길로 같이 나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걸로 국민 앞에 사죄드렸지만 이걸로 위축되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그것을 극복해가면서 민주당은 더욱더 똘똘 뭉칠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조로 확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부산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이 현수막이 많이 붙지 않다가 최근에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문구나 대응과 관련해서 좀 신속하거나 또 이게 확 눈에 띄는 이런 문구가 잘 안 오는 것은 그냥 당원들의 답답함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중앙당부터 지역위원회까지 현수막의 문구를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의 현안들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중앙당 전체의 문구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중앙당도 지금 현수막 문구나 디자인 관련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곤 있지만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더 빨리 보완하고 더 많이 총선을 앞두고 부착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우리 아까 박사대서 의원께서 당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하셨는데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것과 함께 지금은 민주당이 매를 만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매를 만든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실 만한 우리 당내의 혁신과 관련한 과제들을 이제는 보여드려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 만든 기간에는 변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는 묵묵하게 매를 맞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검찰의 조작이 있다면 그것은 또 싸워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누구보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테지만 이 기간을 잘 이겨나가고 혁신의 과제로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그런 일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예, 뭘 퀴즈를 드릴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소통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명칭 혹시 아시는 분? 저기 우리 사회자님께서 아시는 분 계셔 주시겠어요? 왜 나 정답을 끝? 못 들었어. 그 못 들을 것 같았던 예 우리 여성분 제일 빨리 들었죠? 네. 예, 예. 자 여성분 정답. 아, 예. 나가서 감사합니다. 아, 자, 순발력이 중요합니다. 저분은 파란 명찰입니다. 아. 네. 자, 일단 여기서 좀 빨리, 이제 빨리 해주세요. 네. 자, 정답. 델리민주. 뭔 민족? 델리민주. 나라카노. 델리민주. 바로 대답하셨어요. 델리민주? 정답, 예, 정답입니다. 아, 축하해요. 내가 그 색깔을 안 봤네. 예. 아이고, 예. 얼굴 색깔 안 봤어요. 네. 자, 일단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그래도